한 남성이 아무도 없는 새벽 편의점을 노려 점주를 성폭행하려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새벽 경기 화성의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남성 A씨는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주 B씨를 보고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일단 편의점을 떠났다가 1시간 뒤 다시 방문해 B씨에게 박카스 4박스를 달라고 했는데요. B씨를 물품 창고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 뒤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요.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면서 수차례 폭행했고 이어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는데요. 그러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B씨는 A씨에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말하며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A씨는 강간 미수,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는 편의점을 폐업해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는 현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